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논문 일기를 영상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살구입니다. 살구인데. 품종은 하코트라고 합니다. 대왕살구라고도 불리고, 다른 살구보다 씨가 잘 분리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 살구보다는 가격이 좀더 비싸고, 산미가 적고, 단맛이 강해서 인기가 있는 그런 살구라고 합니다. 저희 논문에는, 한글화가 있는데, 작년에도 일부 수확을 했습니다만은, 원래는 작년보다는 수확량이 조금 더 늘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봅니다. 여기는 이제 농원 옆 산인데요. 진달래가 동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GS 효소라 그래서 3P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동해 방지를 위해서 오늘 살포를 했습니다. 보니까 일본에서 생산된 부품들인데 토양 미생물을 증가시키고 당도를 올리고 병해충이 강하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이 농협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사과, 배, 복숭아, 감, 대추, 자두, 유자, 밀감 등의 살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친환경 제재입니다. 국산 제재를 팔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효능이 좋아서 그런지 농협에서 이 상품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원에 있는 명목상에서 그반도 두 그루를 추가 구매해가지고 빙고 세트 식혜를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묘목도 이렇게 전산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종에 대한 내용 이력들도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두농원입니다. 자두농원에 오늘 GS 효소를 살포하고 사진을 하나 찍어봤습니다. 이것은 그반도 농원에 만천하와 그반도 농원에 영양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두농원에 자두꽃이, 또 저희들은 자두가 이게 3년생이 돼서, 승목은 아닙니다. 승목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 아마 첫 수확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작년에 조금 수확을 했었고, 올해 첫 수확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오늘 그반도 식재를 한 모습입니다. 오늘 리스트는 저희 농원의 영상 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